시장 대선 이 실력은 상하사급 설랑지엔이라 전문천례 1년간 하여도 이길 전 무량사인이라나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시장보살님을 찬양해 놓는 그런 개송입니다. 원래는 또 지장경 끝에 나가면은 12품 개송 첫머리에 서가모님 부처님께서 오간지장 이실력은 일어나세요. 내가 보니 나는 누구냐? 서가모님 부처님께서 내가 보니 시장보살님의 그 위대한 신통법력은 상하사급 설랑지니라. 내 부처가 지장보살님의 증득하고 깨달았고 얻은 그 공덕을 설하더라도 상하강가의 저 인도의 큰 갠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세월을 두고 설하더라도 다 설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항차 너희들이 견문첨례 1년간 하면 지장보살님에 대한 말씀을 듣기나 보기나 또 지장보살님에게 한 분 참례를 하면은 절을 하면은 그 이익이 하늘과 인간에 있는 한량 없는 일을 가지고 비유를 하더라도 다 말할 수가 없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목을 오늘 지장경살님을 시작하면서 지장보살님을 찬양하는 대송 한 규절을 먼저 소개를 하고 이 지장경을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장경은 설주는 부처님이고 청법자는 인천대중입니다. 인천대중인데 어떤 경전이라도 경전이 성립이 되려 그러면은 성립이 되려 그러면은 서분과 정종분과 유통분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저 무슨 논문을 하나 작성을 하더라도 그 논문을 쓰게 된 그 원인을 미리 밝히는 것을 서론이라고 하고 그 본 내용을 본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치는 것을 결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 경전도 경전의 그 내용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 경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서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본 내용을 정종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경을 결론 짓는 대목을 가지고 유통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장경은 상학은 13품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있는데 제일 첫째 도리천궁 신통품은 서분에 해당이 되고 제2품 분신집회품부터 시작해가지고 12품 견문이익품 이제 요 제2품 분신집회품이라 그런 거는 지장보살님이 항하강가의 모래알과 같이 한량이 없는 꼭 가시 없는 그 분신을 놔두어가지고 중생을 제도하고 교화하시다가 그 분신이 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지장경을 설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가지고 도리천궁으로 모여드는 품을 말씀해 놓은 것이 제2품 분신집회품입니다. 거기서부터 제12품 견문이익품 견문이라 그러면 보고 듣는 데 있어 가지고 한량 없는 이익이 있다 그는 까지를 이것을 이제
본론에 해당되는 정종분이라고 하고 제13품 총무인천품 천상과 인간 모든 중생들과 이제 참 모든 사람들을 서가모니 부처님 당신이 열반하고 미륵 부처님이 출현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 부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세상에 천상과 인간의 모든 일과 모든 중생들을 지장보살님이 네가 다 제도하라 하고는 우촉을 하고 갖는 마지막 13품이 결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1품 도리성공신통품은 서분이요 서분이요 제2품부터 12분 전문 2품까지를 본론이라고 하고 제13품 총무인천품을 결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가면은 이 경전은 어떻게 해가지고 이루어졌나 그러면은 우리 경전은 육성치에 의해서 결집이 돼가지고 이루어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세상에서 무슨 기자들이나 작가들이 무슨 논문을 하나 쓰거나 기사를 하나 쓸 때는 육가원칙에 의해가지고 글을 쓰게 돼가지고 있어요. 육가원칙이라 그런 거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가지고 참 이 사건이 났고 이 이제 논문이 작성됐다 하는 것 그걸 가지고 육가원칙이라 그랬는데 이 육가원칙은 우리 불교에서는 육성치라 그랬는데 세상에 유행이 돼가지고는 이 육가원칙의 근본 또 우리 부처님의 경전이 결집될 적에 육성치에 의해가지고 이루어졌다 하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 육성치는 뭐냐 무엇이 육성치냐 그러면은 시인 믿을 진짜 시인 들을 문자 문 시인 문 깨식자 시 주인 주자 주 그래 시인 문 시주 고쳐자 처 어? 그 다음 무리 중자 중 그래 시인 문 시주 처중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이제 이 경을 이제 철하게 된 동기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육성치라고 하는데 첫째 믿을 신자는 여기 보이면은 도리천궁 신통품이 나오는데 그 제루에 보이면은 여시아문이 나와요. 여시아문 요거를 번역을 하면은 이와 같은 말을 내가 들었다 요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나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시기 위해 가지고 45년 내지는 49년 동안에 8만 4천 법을 설하고 열반에 드셨는데 열반에 드시고 나니까 부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후대 중생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럴 적에 이 부처님이 45년 내지 49년 하신 말씀을 하나의 경전으로 결집할 적에 많은 대중들이 영숙산 칠협불에 모여가지고 그 중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사촌 동생임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가장 오랫동안에 지봉을 했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제일 많이 들어서 제일 많이 기억하고 알고 계시는 분이는군요. 그만 아란존자야. 그 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경장과 율장을 설했는데 경에 대해서는 아란존자가 제일 많이 들었어, 제일 많이 알고 제일 많이 기억하고 있었고 율에 대해 가지고는 우바리존자가 제일 많이 알고 믿고 가지고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결집할 적에는 아란존자가 대중 앞에 일어서 가지고 언제 내가 듣사오니까 내가 듣사오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을 들었다 하면 대중이 옳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적에 아란존자가 물었어요. 뭘 물었나? 네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면은 경전을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경전을 결집해야 되는데 그 결집할 적에 제일 첫머리에 무슨 말씀을 놓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이렇다. 칼대는 그 내용이 잘못되면은 그 잘못의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겠지만은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 하면은 누구한테 들었나? 부처님한테 이와 같이 들은 말을 이와 같이 전하노라. 이래 되면은 잘못된 내용이 있더라도 그 잘못의 책임은 내게 있을 책임이니까 경전의 결집할적에 제일 첫머리에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난폭한 비구들이 와가지고 행패를 부를 적에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묵묵히 너희들이 일만 하다가 보이면은 상대가 되지 않으면은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나면은 누구를 의지해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하고 누구를 위해서 의지해가지고 도를 닦아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법기 자기해라. 내가 설해놓는 84,000 법과 유래 의지할 지언적 딴 곳에 의지하지 말고 너 스스로에게 의지하지 딴 곳에 의지하지 마라. 그 다음에 마지막 넷째로 혼자 사는 비구가 단어린 여인들을 상대할 적에 어떻게 상대를 해야 상대로 하여금 연정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 사람들을 여자로 봐주지 아니해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나이가 아주 많거들랑 어머니 같이 상대를 하고 나이가 좀 많거들랑 누이 같이 상대를 하고 나이가 비슷하거들랑 같이 수행하고 도 닦는 도방 같이 상대를 하고 나이가 너보다가 어리거들랑 누이동생 같이 상대를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묻고 네 가지를 대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전 첫머리에 여시 아문 내가 이렇게 듣사오니 요게 내가 이렇게 듣사오니 그런 거는 여시는 신성치입니다. 이렇게 들었으니까 너희들이 믿어라 하는 거 신성치고 아문 요거는 문성치야. 이렇게 내가 들었다 그거 일시 그는 거 요거는 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시성치고 불이 요건 부처님이 이 경을 설하셨기 때문에 요 주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성치고 제 도리천이라고 하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가가지고 석 달 동안에 어머님을 위해서 이 지장경을 설하셨기 때문에 요거는 처성치고 그 다음에 어머님을 위해서 설법을 하실 적에 시방에 한량 없는 세계에서 가히 말을 할래야 말할 수 없고 가히 설할래야 설할 수 없는 일체 모든 부처님과 또 이제 모든 큰 보살 마살들이 다 함께 이 집회에 모여들었더라. 어? 그럼 여기 이제 중성치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육성치라고 해요. 그래 육성치에 의해가지고 이 경전이 결집이 되고 이루어졌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이 지장경은 누구를 위해서 설해준 경전이냐 그러면은 세상에 유통되는 84,000 모든 경전들은 이 세상에서 중생을 위해서 설해진 경전이지만은 이 지장경만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당신을 낳아주시고 이래 만에 돌아가시고 계시지 아니하는 어머니 알 수도 없고 보지도 못했던 그 어머님이 그리웠어요. 그래서 당신이 견성성불하신 이후에 먼저 카피라성으로 돌아가가지고 정반왕과 석가족을 다 제도해 마쳤습니다. 그러나 한 분 제도를 하지 못한 분은 낳아주고 1년 만에 돌아가신 어머님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이 나를 놓고 1년 만에 돌아가셔가지고 어느 곳에 가가지고 머무르고 어느 곳에 가가지고 태어나셨느냐 하는 것을 삼매에서 간해 보니까 3개 28천 가운데 6개 6천 6개 6천 가운데도 제 두 번째 하늘인 도리천 도리천 가운데도 도리천 동서남북 사방에 28나라가 있고 중앙에 제석천이라는 나라가 있어가지고 일명 33천이라고 하는데 그 33천 가운데 제일 중앙에 위치한 제석천에 어머님이 태어나 계시는 것을 보시고 부처님이 증득하고 깨달은
신통의 힘을 빌려가지고, 신통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 몸을 천상 사람보다 더 크게 청정 노선하신을 놔두었으러 이 육체를 끌고 하늘나라 보리천으로 올라가가지고 석 달 동안에 계시면서 어머님을 위해서 설해진 경전이 이 지장경이기 때문에 이 지장경은 일명 호경이라고도 합니다. 어머님을 위해서 효성이 위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가지고 어머님을 위해서 설해진 경전이 이 지장경이다. 그 다음에 이 지장경으로 인연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법당 안에 등상부를 모시게 되었어요. 그래 등상부를 모시게 된 시초도 서가모니인 부처님이 어머님을 제도하려고 보리천에 올라가가지고 석 달 동안에 지상에 내려오시지 아니하니까 그때의 우전왕이라고 하는 임금님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질 아니하니까 부처님이 보고 싶고 부처님이 그립고 해가지고 아마 상사병이 났어요. 나가지고 자리에 떡 눕게 되었어요. 그럴 적에 부처님의 제자들이 찾아가가지고 대왕이시여 부처님이 안 계신다고 해가지고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부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상사의 병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리에 누워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올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부처님이 계시지 아니하더라도 부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부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데 부처님 보고 싶은 이 내 마음을 달랠 수가 있느냐 하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향기로운 전단향나무를 구해다가 부처님 모습과 똑같이 부처님 모습을 조성을 해가지고 불전을 짓고 불단에다가 부처님을 모셔놓고 부처님이 보고 싶고 부처님이 그리울 때마다 가가지고 분향을 하고 예배를 하면 부처님이 그립고 보고 싶은 마음이 달래질 것입니다. 그럴 적에 이 우전왕은 그 말을 옳게 알아듣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롭고 값진 전단향나무를 구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조각쟁이가 나타나가지고 그 부처님을 조성해 주면은 거기에 대한 많은 보상을 내리겠다고 전국적으로 제일 가는 조각쟁이를 모집했습니다만은 누구 하나 부처님의 모습과 똑같은 부처님을 조성할 자신 있는 조각쟁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적에 흐름한 한 조각쟁이가 나타나가지고 그 불사를 내게다가 맡기면은 부처님 모습과 똑같는 부처님을 조성해 드립니다. 뭐 장담을 하고 나서가지고 우전왕은 그 사람에게 그 부처님 조각하는 불사를 맡기는데 이 조각쟁이는 보기는 아주 흐름하게 다 늙은 시골 촌놈와 같은데 순식간에 부처님 모양과 똑같이 부처님을 조성해 드렸어요. 그래 놔놓고는 순식간에 고마 나는 본래 인간 세상 사람이 아니고 지금 서가모니인 부처님이 어머님을 위해서 지장경을 설하고 있는 저 도리천이라는 하늘나라 제석 중에 있는 제석 한인이라는 사람인데 우전왕의 정성이 지극해가지고 우전왕의 정성에 부처님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그게 조성해줄 조각쟁이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을 알고 내가 조각쟁이로 변화를 해가지고 이 부처님을 조성해 드렸느라는 한마디 말과 함께 순식간에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때 이 우전왕은 제석천왕, 제석환인이 조성해주는 부처님의 등상을 불전을 지어 모시나 놓고 부처님이 보고 싶고 그리울 때마다 찾아가가지고 분향을 하고 예배를 하니까 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석 달 만에 부처님은 어머님을 위해서 상하근 13품 지장경을 다 설에 마치고 저 인도 상카시아 지방으로 하강하신다는 부처님의 제자들의 전가를 듣고 그러면 여기 또 문제가 생겨요.
어찌 인간 세상에 있는 부처님의 제자들이 석 달 만에 부처님이 내려오시는 걸 미리 알았느냐 하면은 제석천의 사자들이 부처님이 시장경 다해 마쳤으니까 지금은 인간에 다시 돌아오실 겁니다 하는 미리 전가를 받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어느 곳으로 하강을 하시느냐 물어보니까 상카시아 지방으로 하강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임금님에게 전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부처님의 제자에게 부처님이 상카시아 지방으로 도리천에서 하강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 우전한고 부처님에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칭찬을 들으려고 내가 부처님이 안 계시가지고 이렇게 부처님을 그리워했고 이렇게 부처님을 보고 싶어 해가지고 내가 이런 부사를 해가지고 내 보고 싶은 마음을 달래했다 하는 것을 보이주기 위해가지고 이제 상카시바 지방으로 등산불 부처님을 얻고 부처님 마주고 나갔어요. 그런데 저 하늘나라에서 부처님이 오색 서기를 타고 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이 우전왕이 얻고 있던 전단항으로 조성된 부처님은 우전왕의 덩어리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또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전왕이 조성한 전단향 부처님은 하늘로 올라가고 육신불 부처님은 하늘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다가 방공 중에서 두 부처님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 지상으로 내려왔어요. 그럴 적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 서가모니 이 부처는 머자네 인간 세상에 인연이 다 해가지고 열반에 드실 것입니다. 내가 열반에 들더라도 부처가 죽었다고는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부처의 이 몸뚱아리는 지수화풍 4대 물질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유형색신이기 때문에 물질현상계에 있어가지고는 영원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고 생자는 필멸한다. 꼬이면 가야 되고 만나면 헤어져야 되고 이루어진 물건은 언젠가 떨어지고 깨어지게 돼가 있고 난 몸뚱아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 부처가 열반에 드는 것이다. 육체는 반드시 겸멸하나 석가가 증득하고 깨달은 법치는 상주한다는 이치를 너희들에게 부처가 증득하고 깨달은 것은 이 부처의 몸뚱아리가 아니라 부처가 증득하고 깨달은 그 자리가 부처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 부처는 곧 열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에 개합하지 아니한 우미한 중생들은 부처의 몸뚱아리가 없으면 우전왕과 같이 부처님이 보고 싶고 부처님이 그리워질 것입니다. 그럴 적에는 우전왕과 같이 나의 모습을 흙이나 돌기나 대나무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을 가지고 내 모양을 조성을 하기나 또 내 모양을 그림으로 그리가지고 불전을 짓고 불단에다가 모시나 놓으면은 어리석은 파력신앙의 얽매에 있는 학은 중생들에게는 그 마음에 바라는 원을 충족시키 줄 것이라는 말씀을 해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이후에 부처님의 영상을 조성해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법당 안에 부처님의 등상을 모시게 놓게 된 근본 원인도 이 지장경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지장보살님이라고 하는 것은 왜 지장보살님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지장보살님들도 말할 것 같으면 파급생내를 내려오면서 모든 것을 베풀어가면서 생활에 오다가 자기가 가지고 소유한 것은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다 베풀어주고 나니까 남은 것은 오삼불입니다. 그럴 적에 당신보다가도 더 가난해가지고도 옷도 입지 못하고 벌벌 떠는 그 중생을 가엾고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당신이 입은 옷을 벗어가지고 보식을 하고 나니까 당신은 스스로 이 몸을 감출 데가 없어가지고 이 몸을 땅에다가 숨겼다고 해가지고 따지자 감출장자 보알 지장이라고 합니다. 또 이 지장보살님은 이 대지를 다 떠받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해가지고 이 대지는 넓고 강하라고 두텁고 견고하지만은
이렇게 넓고 광활한 천지, 이렇게 두텁고 견고한 이 땅을 다 지장보살님이 바치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지장보살은 지지라고도 번역을 하고, 이 지장보살은 허공에 펄럭이는 묘한 깃발과도 같다고 해가지고 일명 묘당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이 지장보살님의 가진 마음은 한량이었고 그 지장보살님이 증득하고 깨달은 그 사무량신과 자비한 마음은 가시였고 끝이었고 다함이 없다고 해가지고 무변신이라고도 번역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장, 지지, 묘당, 무변심으로 지장보살님은 번역이 됩니다.